파프리카는 항산화, 비타민의 왕입니다. 비타민C의 함량이 특히 높은 파프리카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시력고호에 탁월하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파프리카의 효능과 효과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비타민C와 관련된 효능입니다. 파프리카는 레몬보다도 높은 비타민C를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의 노화를 막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는 또한 철분의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도 유익합니다. 다음으로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입니다. 비타민A는 시력을 보호하고 안구 건조증 및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파프리카는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그렇다면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파프리카는 많은 양을 섭취해도 큰 부작용이 없지만 특히 위가 약한 사람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과다 섭취 시 소화 불량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처음 시도하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간단한 파프리카 레시피를 소개할게요. 파프리카 오이 샐러드입니다. 재료 빨강, 노랑, 초록 파프리카 각 1개, 오이 1개, 올리브유 2큰술, 레몬즙 1큰술, 소금과 후추 약간, 파프리카와 오이를 얇게 채 썰어 준비합니다. 큰 볼에 올리브유, 레몬즙, 소금과 후추를 넣고 잘 섞어 드레싱을 만듭니다. 채 썬 파프리카와 오이를 볼에 넣고 드레싱을 부어줍니다. 잘 버무린 후덥시에 담아내면 상큼한 파프리카 오이 샐러드 완성. 파프리카는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 형태 외에도 볶음 요리, 찜 요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색상과 아삭한 식감 덕분에 요리의 맛과 비주얼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재료로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식재료입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